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 완화 위주의 획일화된 치료가 아닌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로마 비정상 회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로마의 응용과 이 체험 사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 진짜. 저는 아로마로 치료하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로마로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해피지영 윤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양한 아로마를 취급하고 있는 또 다양한 아로마를 경험하게 하는 유영설입니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하는 유연입니다. 다들 아로마 하는데 필라테스 하실 때 뭐 아로마 쓰시나요? 원장님,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는데 운동할 때 아로마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유영설 사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는 아로마 설명해 주시다가 끊으셨잖아요. 맞아, 나 마음의 중심이 필요해서. 네,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러니까 아로마 아니 필라테스 할 때도 물론 중심을 잘 잡게 하는 그런 거는 잘 몰랐지만 뭔가 심신 안정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페퍼민트나 좀 그런 걸 많이 써요. 라벤더라든지. 왜냐면은 약간 차분하게 빨리 하려는 성격을 버려야 되거든요. 필라테스는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분이 집중력이 흐려지신다 할 때 페퍼민트나 아로마 터치 같은 거 좀 이렇게 발라서 좀 깨어나시게 해가지고 좀 더 활동성을 좀 높여드리고 조금 나중에 릴렉싱이 필요할 땐 라벤더 좀 발라드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또 피워놓는 것도 항상 피우고 있고 저는. 그런 거에서는 어떤지. 중심을 잡는 아로마가 뭐예요, 사장님? 중심을 잡는 아로마들이 그 나무의 어느 부위에서 추출했느냐에 따라서 뭐 대나무 아로마 이런 거예요? 완전 중심적이다. 대나무 아로마. 그때가 있는 아로마? 그렇겠네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러면 뿌리가 훨씬 그 나무의 중심을 잡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둥이라든가 줄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중심 잡기에 훨씬 유용하게 쓰이죠. 그래서 꽃이나 잎보다는 그런 쪽에서 추출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미들노트라고도 하고 베이스노트라고도 하는데 얘네들이 아래로 이렇게 네, 가라앉는 오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위는 가볍고 아래가 무거우니까 중심이 딱 잘 잡아지잖아요.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에서 쓰는 오일들이 훨씬 요가할 때 중심을 잘 잡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요가 학원에서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다른 요가 학원보다 우리 요가 학원에서 훨씬 배우면 잘 되더라, 요가가. 그럼 요가 학원이 잘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아로마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동생이 요가 강사인데, 제 방에 오더니 제가 이제 혼자 사는데 제 집에 놀러 오더니 아로마가 엄청 많거든요, 사실. 몇십 가지가 이제 제 방에 있는데. 하나하나씩 맡아보더니 언니 이거 나 다 덜어줘 하면서 근데 특히 말했던 게 시더우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실 때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시더우드 향기도 나무 같은 그런 게 네. 약간 향이 요가에 잘 맞는 게 아니었나.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뿌리에서 나온 아로마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진저, 생강, 버티버 안젤리카가 당귀죠. 네. 이런 게 있고 당귀. 줄기세포 줄기나무지. 줄기세포. 제가 요즘 줄기세포. 아니 누가 의사 선생님 아니실 안티에이징의 줄기 나무 줄기. 네. 줄기에서 나온 거는 이게 직업병입니다. 그 주로 샌달우드, 로즈우드, 시더우드 뭐 이런 게 네, 이런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줄기 중에서 또 레진이라고 하는. 레진? 수지. 수지가 사람 이름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처럼 진 나오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미르, 몰약, 네. 유향, 네. 그 다음에 벤조인, 뭐, 요런 것들. 이게 이제 중심 잡아주는 거네요. 좋죠. 네. 그런 오일들이. 그러면 이게 줄기 뿌리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잎,
다음에 씨앗, 꽃, 껍질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줄기, 뭐 줄기에 나무, 수지, 뿌리 이렇게. 그 베이스인 애들을 쓰면 요가나 필라테스 할 때 좋은 건가요, 사장님? 좋죠. 좋죠. 아주 좋죠. 너무 좋네요. 하체 무게가 좀 생기나?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 끝나고 나서 다리가 부었거나 고를 때 이제 사이프레스랑 코코넛을 섞어서 바르고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러닝도 많이 하는데 매일 한 시간 정도 뛰면 뛰고 나서 다리가 좀 부어요. 아무래도 그때 이제 사이프레스랑 코코넛 오일을 들고 가죠, 헬스장에. 그래서 발라주는데 그때 여름에는 이제 그 딥블루럽 같은 거 사장님이 많이 알려주셨죠. 다리가 엄청 잘 붙는 스타일인데 요즘에는 붙는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아로마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처음에 봤을 때 정말 종아리가 코끼리 다리 같더라고요. 진짜? 저 이쁜 다리가. 진짜? 그 단단했어요. 부어가지고. 운동 많이 해서요? 항상 가만히 못 있어가지고 제가 항상 돌아다니고 구두를 많이 쓰니까 구두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종이 좀 심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이프레스는 이제 되게 뾰족하게 생긴. 아 그래요? 굉장히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이프레스는 이제 그 나무 모양이 뾰족뾰족? 뾰족해요. 저는 그 나무를 영국 신사처럼 생겼다는 영국 신사 맞아. 그러니까 모자 쓴 영국 신사처럼 뾰족하다. 이게 기억해서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뭐든지 저렇게 시원하게 뻥 뚫어준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사이프러스 그러면 군더더기를 싫어하는 나무? 그럼 내가 썼을 때 나한테 군더더기가 뭐예요? 부종도 군더더기. 부종기. 치질. 셀룰라이트, 치질, 모든 그런 소변, 것들이 다 전립선 군더더기잖아요. 그런데 아주 좋죠, 사이프러스. 뻥 뚫어준다. 전 사이프러스를 제일 잘 써요. 제일 사랑하는구나. 얼굴이 부었을 때도 이렇게 손에 한 방울만 넣고 비벼서 코코넛 오일 한 방울 해서 얼굴에 대고 있어요. 그럼 붓기가 가라앉고. 제 동생은 얼마 전에 해피정 씨께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동생이 수술을 했는데 코 수술을 그렇구나. 했었어요. 근데 코 수술하신 분들 성형하고 나서 코가 붓잖아요. 그 붓기가 있어서 제 방에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재미로 야 너 사이프레스 좀 발라 해가지고 코에 바른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언니 나 코 붓기가 가라앉았다고 좀 싸갔거든요. 그랬더니 아침에 며칠 발랐더니 언니 나 코 붓기가 가라앉았어. 이 오일 뭐야? 그러면서 또 새로운 걸 경험했죠. 참 오일을 쓰면서 참 대단하다 얘네들은. 참 사람한테 굉장히 유용한 이익을 주는구나. 쓰면 쓸수록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오일이요, 오일도 음향이 있어요. 왜 우리 모든 만물은 다 음향이 있잖아요. 근데 오일도 음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과 양을 잘 쓰면 아주 좋죠. 더 배우고 싶어요. 저도 간단하게 해요. 음향 오일과 아로마 네. 저 모르는데 정말 많이 더 배우고 싶어요. 이런 거 정말 재밌어요. 정말 깊이 들어가면 재밌어요. 사이프러스는 음이에요, 양이? 사이프러스는요. 어디서 추출하냐면 나무의 맨 끝에 끝자락에 잎이요. 걔는 잎이 이렇게 나뭇잎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줄기에 이끼처럼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줄기와 잎과 그 안에 솔방울처럼 생긴 열매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그렇게 다 절단해서 같이 추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일은 딱 어디다 할 수가 없어요. 자연 블렌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냐 걔가 잎이냐 열매냐 줄기냐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이미 음과 양이 조화가 되어 있는 네, 그렇다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탑노트 미들노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음양을 얘기하잖아요. 음은 뭐예요? 땅을 음이라고 하죠. 양은 하늘을 양이라고 하잖아요. 양이 보이나요? 양은 보이지 않죠. 음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일을 추출하면 분자가 무거운 건 아래로 가라앉아요.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이게 음이에요. 분자가 가벼운 건 위로 올라가요. 이건 양이에요. 어허. 그래서 분자가 무거운 오일들은 대부분 우두 계열이잖아요. 네. 얘가 음적인 오일. 향 자체가. 네. 근데 분자가 가벼운 것들은 위로 뜨죠. 그래서 라벤더. 얘네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밝은 색인데요.
그것들이 뭐일 것 같아요? 꽃류나 아니면 자스민 시트러스 계열로 네. 얘네들은요. 다 양적인 오일들이에요. 그래서 음은 내 몸 보이는 곳이죠. 얘네들은 내 몸 아픈 데 치유가 훨씬 좋고요. 양은 어디요? 보이지 않는 것, 마음, 정신 여기에 영향을 훨씬 많이 줘요. 저도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아로마 테라피라는 게 아로마 터치 우리가 발라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를 왜 이 많은 오일을 그렇게 다 발라야 돼요? 그러고 물어보잖아요. 음향이 잘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은요. 음과 양. 근데 아주 음적인 거는요. 사실은 에센셜 오일로 추출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허브 테라피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약? 이런 거는 이제 그 한약 같은 경우는 예, 무거운 분자들은 추출이 안 되거든요. 향으로 날아가질 않으니까. 향이라는 거 날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아주 가벼운 것들은 진짜 가벼운 것들은 또 오일로 담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에센셜 오일을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가장 담고 싶어하는 오일이 뭔지 아세요? 궁금하다. 아카시아 향이래요. 그러고 보니까 얘네들은 분자가 없어요. 너무 고와서 에센셜 오일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 또 있어요. 라일락. 그러니까. 예. 이것들은 정말 많이 맞는 라일락. 꽃향기 맡으면 그 라일락이에요. 네. 오일이 아카시아 라일락 아로마 못 봤는데요. 저도 그걸 만약에 있다 하면 100% 가짜인 거죠. 아. 예. 그 향은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검색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플라워 테라피라 그래서 이 꽃향을 담둘 수 없는 꽃 그대로 따서 말려갖고 플라워 테라피 뭐 이런 것들도 하는데 그건 아주 양적인 것 중에 양이죠. 근데 에센셜 오일 중에서도 또 음향이 있는 건 지금처럼 추출이 됐지만 무거운 분자, 추출이 됐지만 가벼운 분자. 그래서 무거운 건 나의 몸, 음을 치료할 때 좋고요. 가벼운 건 보이지 않는 야, 양. 재밌다. 재밌다. 저도 마사지 할 때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서 막 해야겠어요. 그러면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일단은 이 줄기 뿌리에서 나온 오일들 뭐 샌달우드, 시더우드, 뭐 로즈우드, 유향, 몰약, 그다음에 진저, 뭐 안젤리카, 버티버 이런 걸 많이 좀 써야 되고 네. 그래서 몸을 좀 좋게 만들어야 되고 몸을 좀 낮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의 병이 너무 커. 네. 뭐 옆에서 속삭이는 남자가 있다든지 뭐 시어머니, 애들 뭐 학업.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막 이 심리가 왔다 갔다 하면 뭐 로즈, 자스민, 네롤리, 뭐 일랑일랑, 뭐 펜넬, 레몬, 오렌지 뭐 이런 쪽에 뭔가 이렇게 이 감정을 좋게 만드는 그런 오일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일 중에 하나가 로즈마리예요. 로즈마리. 로즈마리를 맨날 들고 다니세요. 주머니에. 제가 로즈마리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전 페퍼민트를 매일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사장님, 저는 원래 페퍼민트 네. 되게 좋아했잖아요. 네. 요즘에 조금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로즈 원장님 따라서 로즈나 네. 제라늄 같은 아니, 그 있는 집 여자만 쓴다. 저 어저께 선물 받았어요. 제 그룹한테 조그맣게 몇 방울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너무 아름다워. 바뀌었어. 근데 가슴이 갑자기 좀 약간 네. 두근두근 눈물이 나는 느낌? 정말? 그런 가슴을 터치하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오행으로 들어가면 눈물이 네. 가슴에서 나세요? 뭔가 가슴이 아니. 뭔가 오행으로 들어가면 아, 죄송해요. 예, 음향 오행 그러면 이제 심장은 네. 붉은색이거든요. 네. 예. 붉은색의 로즈가 심장에 굉장히 영향을 저희는 많이 준단 말이에요. 저희가 병원에서 환자들의 이 마음을 쾌하기 위해서 원장님이 장미 오일을 가슴에 떨어뜨려 주세요. 아,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다. 그러니까 발라주세요. 네. 이렇게 향이 나게. 요즘에 내가 안 발라고 이제 그 오일을 피워놓으시고. 많이 샀어요. 얼마 한 걸 네. 샀어. 로즈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로즈 좋아하고 로즈마리 좋아하죠. 로즈마리 향기 너무 좋아서 이 꼬리꼬리한 향기가 왜 이렇게 꼬리꼬리. 좋은지. 이게 뭔가 막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신기한 게 좋아하는 향도 이렇게 바뀌어요. 네, 아 바뀌죠. 네, 바뀌더라고요. 예전에는 너무 좋았는데 이거만 들고 다니고 막 저도 막 페퍼민트, 스피아민트 이거 없으면 밖에 안 나가고 다시 돌아가서 챙겨오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심리 상담할 때 향을 골래라고 해서 아 자기가 끌리는 향을 향수로 쓰라고 하거든요. 영향이 근데 그게 있나 봐요. 내 마음에 다 꽉 차면요 다음번에 그 향이 그렇게 지금처럼 좋지 않아요. 그럼 다시 골래라고 하면 다른 향이 또 끌려요. 그럼 네. 그때 또 내 마음
마음이 네. 그쪽으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다닐 때 향이 바뀌는 건 바뀔 수 있죠. 그럼 사장님 땡기는 향을 네. 매일 맡으면 좋은 거네요. 좋은 거죠. 나한테 필요해서 필요해서 당기는 네. 거다. 네. 그래서 원장님이 예전엔 라벤더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저랑 첫 미팅에서 라벤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향을 맡아보더니 와우! 이런 아. 라벤더 향 처음이야! 이러셨거든요. 네? 그때는 라벤더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라벤더밖에 몰랐지. 아는 게, 아는 게 라벤더밖에 없으니까. 네. 아니, 아. 일반 사람들도. 저는 원장님이 네. 향을 엄청 많이 아시는 줄 알았더니 아니, 처음인데 뭘 제가 라벤더밖에 뭘 알겠어. 저는 라벤더도 모를 때였거든요. 예. 라벤더도 모를 때 제가 원장님을 찾아간 거네요. 진짜? 네. 오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 정말 그러셨어요? 네. 그럼 그 사이에 저 진짜 노력 많이 했죠? 정말 밤낮으로 공부 많이 했어요. 네. 아니,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네. 그, 어떤 뭐, 이, 아로마루 애완동물도 좀 관리할 거 하는 거예요? 네, 네. 저희가, 제가 고양이 키운다고 네. 했잖아요. 예. 저희 고양이가 저희 이제 한 12년 됐는데요. 9년 정도 됐을 때 약간 치매 증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뭐 어떻게 고양이 치매 증상? 예. 네. 어떻게 치매인 줄 알았냐면요. 우리 집 고양이가 이름이 보리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앞에 바시성을 붙여요. 바보리라고. 네. 근데 이 녀석이요. 밥순이에요, 저는. 저는 아침에 밥 주고 저녁에 밥 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늦게 들어가면 집에 식구들이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밥 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얘가. 밥은 저한테 먹는 거예요. 우리 딸은 가장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고 우리 아들은 자기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려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 남편은 언제 화를 낼지 모르는 경계 대상인 거예요. 그런 애가 어느 날부터 아무 때나 밥 달라고 하고 그리고 아무나 보고 밥 달라 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이상하다. 그런데 딸이 막 검색해보더니 엄마 엄마 얘 치매야 치매. 큰일 났어 어떡하지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치매에 좋은 오일이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왜 이렇게 피부에다 발라야 되는데 동물들이 피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를 보일 수 피부가 없는 게 아니죠. 털로 다 덮였으니까. 네 그럼 어디다 발라줄까 그러다 귀요. 머리 쪽에 가장 가까운 귀에다가 한 방울 혹시 몰라서 손발에 이렇게 조금씩 발라줬어요. 아 귀엽다. 그거를 한 일주일 발랐는데요. 어머 아침에 여전히 눈 뜨면 저한테 밥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돌아왔어요. 예 지금도 저녁에 제가 이렇게 늦게 가잖아요. 오늘은 제가 좀 일찍 밥을 주고 나왔어요. 늦게 가면 그때까지 안 먹고 다른 사람한테 밥 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저한테만 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고양이를 수시로 지금은 이제 그때처럼 정성을 다해서 발라주지 못하고요. 요즘은 생각날 때마다 인튠을 방울씨 귀에다 발라주고 이런 일을 해요. 사장님 네. 인튠은 어떤 오일이에요? 주로 머리 쪽에 좋은 오일인데요. 뭐 제일 많이 인튠을 써야 되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냐면 산만한 사람들이요. 아. 그리고 건망증이 좀 깜빡깜빡한다든가 그렇게. 근데 여기 바르는 혈점이 있어요. 이렇게 관자놀이랑 왜 귀 뒤에 키 밑에 멀미약 바르는 곳 있죠? 고기랑 백회라 그래서 정수리 부분 이렇게 다섯 개 혈점에다 바르면 뇌 쪽으로 들어가서 좋은 일을 하거든요, 얘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쓰면 아주 좋고요. 그러니까 산만한 아이들 중엔 왜 요즘 원장님 ADHD 이런 아이들 쓰니까 아주 좋고요. 저 체험사례 하나 얘기해도 되나요? 네, 체험사례. 예, 예, 예. 얼마 전에 11살짜리 아이 상담이 왔어요. 근데 그 엄마랑 1차 상담을 했는데 제가 아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럼 본인 집으로 좀 와달라 그래서 제가 오일을 발라주러 갔는데 야 아이가 많이 산만한 거예요. 오일 8가지를 바르는데 제가 쫓아다니면서 발라줬어요. 우와. 얼마나 산만한지. 그래서 오일 하나를 발라주면 뒹굴르고 오일 하나를 발라주면 저방 갔다 오고 막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발라준 그 정도로 산만한 아이인데 제가 엄마한테 이 오일은 매일 써야 되는데 엄마라 그래도요. 자기 몸이 아니면 내 자식인데 매일 발라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발라줄 게 아니면 이 비싼 오일을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그랬더니 발라주겠다고. 자기가 이 아이를 고치려고 돈 정말 많이 썼다고. 근데 이게 아, 될까 싶긴 한데 근데 그러면 쓰지 말라 그래요. 될까 싶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좋아지니까
엄마가 좋다고 생각하는 에너지가 아이한테 들어가는 맞아요. 게 훨씬 좋은 효과가 난다. 왜냐하면 이 식물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람도 좋은 에너지로 다른 사람한테 발라줘야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매일 발라줬어요.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아이는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그러셨다. 네, 제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변했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분노, 화를 참지 못하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이 돼서 화내야 되는데 자기가 화를 안 내고 있더래요. 아, 이건 뭐지?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받으러 다니는 곳이 있는데 갈 때마다 선생님들이 아이가 조금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되니까 애기한테 뭐 하냐고, 너무 차분해졌다고, 뭘 우와, 하냐고 그러대요. 근데 대박이다. 자기는 그래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남자아이라 막 뛰고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한 달 만에 그래서 초대가 돼서 거기 다시 갔어요. 그 댁에. 왜 갔냐면 친정엄마가 그 아이를 보더니 얘, 얘를 뭐 해줬는데 이렇게 좋아졌니? 이러더라고요. 엄마 이러이러한 걸 했어. 그랬더니 그렇게 좋은 거였으면 나도 소개 좀 해. 그래서 엄마가 갑상선 암 수술한 지 2년 됐는데 늘 그런 게 재발할까 봐 노심초사하신대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이 오일을 제가 전해주러 갔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오일을 발라드리고 그 가족 전체가 오일을 쓰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 달 만에 그 아이를 본 거잖아요. 누구야? 저 방에 가서 있어. 손님들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산만 아이가 와.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리고 제가 할머니 다 발라드리고 인사하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누구야? 손님 가신다. 나와라. 인사해라. 그러니까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 내가 이 일을 하지만 정말 보람 있다. 근데 그 엄마한테 내가 두 손 꼭 잡고 고생했어요. 이렇게 매일 정성껏 발라주는 게 정말 힘든데 애쓰셨어요. 네. 그런, 예, 네, 그런 일이 있어요, 정말로. 아로마도 진짜 그리 간 거예요. 네. 멋있다. 그리고 인턴을 쓰게 했어요. 네. 근데 선생님, 그 아로마 터치 테크닉을 했을 때, 네. ADHD에 대한 사례가 먼저 있었던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제가 5년 동안 ADHD 뿐이 아니고요. 다운증후군 있는 아이 두 사례를 진짜 정상화처럼 자라는 제가 체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ADHD는 산만한 아이들은 그러니까 정성만 들어가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들이 그 정성을 못 쏟아요. 정말로요. 자폐 아이 좋아진 경우도 봤고요. 많이 봤죠. 5년 동안. 그러니까 집중력 주로 좋아지는 게 이제 레몬, 뭐 바질, 로즈마리. 네. 주니퍼 베리, 클라비세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력 좋아지는 걸로 이제 나와 있고 제가 집중력이 안 좋나? 로즈마리 집중이 필요하셔서 집중력이 지금 필요한 거죠. 네. 네. 근데 그 로즈마리는요 집중력에 좋은데 혈압이 낮은 분은 괜찮은데 혈압이 높은 분은 그렇게 계속 쓰시면 안 되세요. 혈압이 낮아요. 네. 연약해서. 고혈압인 분이 로즈마리를 계속 그렇게 쓰시면. 네. 이게 이제, 그 로즈마리가 저게, 그, 멘탈, 그, 정신적 피로. 아주 좋죠. 굉장히 좋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은 로즈마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로즈마리 향은 바르면, 여기 오차크라라 그래서 여기다 발라주는데요. 여기다 발라주면, 뭐에 좋으냐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멘탈에 굉장히 멘탈이 머리가 시원해져 도움이 되고요. 업시켜주고요. 그래서 그 향은 어떤 분들이 좋아하냐면 뭔가 사업을 하는데 뭔가 막혀서 답답해. 이럴 때 뻥 뚫어질 수 있는 향으로 쓰거든요. 지금 목에다 발라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요즘 뭔가 지금 계속 뭔가 새로운 걸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땡기시는 거예요. 네. 끌리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그게 아로마 인사이드를 하면서 아, 저 이거 너무 신기하다. 혹시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 인사이트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건가요? 해볼 수 있죠. 저 가방에 있어요. 이따가 해주세요. 제가 42장의 카드 중에 뭘 고르는지 봐서 기대된다. 기대되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자 로즈마리는 목에다 발라줬더니 시원하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뭐 다음에 한 번 더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아로마 인사이드도 한번 해보고 네. 오늘 중요한 음향의 이제 오일도 배웠고 네. 굉장히 재밌네요. 네. 자 하여튼 오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